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이 사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안전 업무와는 관계없는 정규직 직원이 단 이틀만 교육받은 뒤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구역 앞 건설 현장. 지난 2월부터 고가교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공사를 맡고 있는 곳은 시공 능력 순위 14위인 두산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2명을 두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이들은 지난 7월 말 희망퇴직을 공고받았습니다. 두산건설의 안전관리자 120명 가운데 이렇게 희망퇴직을 공고받은 안전관리자는 8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건설사를 압박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정규직의 사실상의 해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계속적으로 80년 일이 가고 있는데, 그래놓고 과연 이게 뭔가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맡게 될까? MBC 취재진이 입수한 두산건설 내부 메일입니다. 안전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직 과장과 부장 등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롱 면허나 다름없지만 단 이틀만 교육을 받고 현장 안전관리자로 투입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지가 충분히 차갑고 엄마 인생을 다 계좌까지 기다려 줄 만큼 전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10여 개 건설 현장에 이틀만 교육을 받은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만 걸어놓고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포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화 추진이 비정규직을 일터에서 내몰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